트로트계 어린 왕자 기가찬 씨가 출연하는 소문이 쫙 퍼졌을 텐데 이런 약속을 파기한다는 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거든요. 어, 정말 오빠 나온다고 써있네. 그냥 여기 한국에 있겠다니요? 유전자 센터에서도 다시 안 받아줄 텐데 이제와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? 이제라도 제 과오를 인정하고 자수할 겁니다. 한서준 씨가 주신 돈은 다시 돌려드리겠습니다. 이봐요, 김민수 씨. 여보세요? 김민수 씨? 여보세요? 나가요. 나가란 말 안 들려요? 식사 전이시죠? 제가 대표님과 함께 먹으려고 집에서 손수 도시락을 싸려고 했는데 그게 생각보다 쉽지 않더라고요. 요리책 펴놓고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그런 마음 깨먹고. 차본부장, 지금 나하고 뭐 하자는 겁니까? 밥 먹자는 겁니다. 대신 제일 맛있다고 소문난 도시락 사왔으니까 이리 와서 같이 드시죠. 지금 내가 저하고 같이 밥 먹을 기분이겠냐고요? 밥은 기분이 아니라 기본으로 먹는 겁니다. 맛있네요. 나중에 후회 마시고 어서 같이 드시죠. 이제 같이 밥 먹을 친구도 없으시잖아요. 어서 오세요. 야, 아직 안 끝나나 보네. 우리가 좀 일찍 오긴 맞죠. 그럼 전 가서 옷갈아 입고 노래 연습 좀 하고 있을게요. 아이씨, 저 큰일 났어요. 네, 사부 무료법률 상담 코너의 강 변호사님이 방송국 오시다가 교통사고가 나서 아무래도 제 시간에 못 오실 것 같은데요. 오늘만 다른 사람 써야 될 것 같아요. 지금 당장 어디서 변호사를 구해? 아, 미치겠네 정말. 아, 여기 변호사님 계신데요? 예? 예, 여기 우리 오빠가 변호사인데. 야, 김우죠. 아, 저 주말입니까? 아, 아니. 아니긴 뭐가 아니에요. 변호사 맞아요. 제 계약서도 좋게 고쳐줬는데. 아, 저 그럼 저 부탁 하나만 해도 될까요? 저희 프로에 나오시는 변호사님이. 네, 네, 다 들었어요. 지금 오늘 하루 대타해 주실 변호사가 필요하신 거잖아요. 오빠가 해줘. 엄마 마음을 돌리려면 풀기부터 해야 되는데 이거야말로 엄마 마음을 풀 수 있는 저런 찬스 아니야. 노래도 아니고 법률 상담으로 방송을 탄다고 하면 엄마도 화 좀 누그러지실 거야. 오빠도 두 마리 토끼 잡는 것도 보여줄 수 있고. 안 그래? 빚져야 본전인데. 해보자. 응? 여러분이 기다리고 기다리시던 시간이죠? 무료 법률 상담 시간입니다. 오늘 우리의 답답한 사연을 해결해 주실 변호사님을 만나보죠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변호사 기가찬입니다.